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포럼 박영수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아주 중요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아이브스의 배영훈 대표님, 그리고 AI 마인봇의 지금 대량 생산을 한국에서 하실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브스 배영훈 대표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AI 마인드봇에서 이제 마인드봇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생산을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제딸 그레이스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에미카 로봇, 뭐 다른 여러 로봇들은 아직까지는 지가 스스로 웃고 스스로 기분 나빠가지고 기분 나쁜 표정을 하고 그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지가 표정을 짓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아주 중요한 연구가 나왔어요. 이것은 뭐 제가 한 연구가 아니고 대학교에서 영국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마인드봇 인간형 로봇인데 로봇은 언제 웃을지를 지가 예측을 하거나 그죠? 그 사람이 웃으면 지가 따라 웃거나 신호에 맞춰서 웃어주는 이런 로봇을 이제 로봇의 얼굴을 개발한 거예요. 진정한 미소를 찾으려는 시도는 인간과 비슷할 정도로 그죠? 뭐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요 프로그램을 좀 보여드릴게요. 좀 글자를 키워가지고 자. 얘가 지금 얼굴만 있고 얼굴 뒤에 뭐 카메라 센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람을 보고 사람이 웃을 때 자기도 따라 웃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소가 만약에 이제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면은 가장 빠른 속도로 친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로봇의 경우에 진정한 미소를 찾으려는 시도는 인간과 비슷할 정도로 뭐, 아무튼 노력을 많이 했었다. 그죠? 그러나, 쉽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여기 지금 그림에 보다시피, 그죠? 얘는 몸 전체가 있는 게 아니라 얼굴만 있고, 그죠? 얘네들이 지금 연구팀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얘가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얘가 웃고 있는 것을 보고, 지도 따라 웃어요. 얘가 화를 내면 얘가 좀 시무룩하겠죠, 그죠? 얘가 화를 내는데 상대방이 화를 내는데 내가 막 웃고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이렇게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그리고 예측까지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저 말 해놓고 웃을 모양이구나 하고 해서 지가 미리 웃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표정, 각가지 표정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로봇은 웃는 얼굴 표정을 모방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이제 훈련을 시키고 언제 미소 지어야 할지 잘 모를 때에 그죠?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때 웃는 거야. 뭐 훈련 시켰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제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로봇은 사람의 얼굴 표정을 분석하여 미소를 재현하는데 조금 시간은 걸려요, 그죠? 금방 뭐 1초 만에 따라 웃고 1초 뭐 아무튼 0.01초에 따라 웃는 건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인간에게는 1000분의 1초 뭐 지연 이렇게만 해도 그죠? 좀 이상한데 얘들도 지금 아무튼 지금 점점 훈련을 시키니까 지난주입니다, 이게. 뭐한달 전이 아니고 지난주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죠? 이제 로봇이 인간 조작자와 미소를 공유하도록 가리키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지금까지 나온 로봇은 전부 제 딸인 그레이스 로봇도 웃을 때, 그죠? 슬프게 웃어, 뭐 기쁘게 웃어, 그죠? 피곤한 듯이 웃어, 뭐 이렇게 웃는 표정도 막 다양한 표정이 있어서 그걸 눌러요, 제가. 그죠? 오다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 결과, 지가 스스로 환경을, 그죠? 이해를 하고, 느끼고, 이렇게 합니다. AI는 약간의 얼굴 변화를 분석하여서 발생하기 800ms 전에 작업자의 표정을 예측하고, 그렇게 이제 웃는 거예요, 그죠? 뭐, 아무튼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이 새로운 알고리즘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보면은, 연구에 참여하진 않았지만은 이 연구의 뭐 중요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글래스고 대학의 레이첼 잭이라는 박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과 의사소통할 때 종종
투박하고 부자연스럽죠. 당연하게 그렇겠죠. 로봇인데. 네, 네. 로봇이 사람처럼 묻고 뭐 자연스러우면 안 되는데 챗GPT가 나오고 지금 1년 조금 넘었잖아요. 그리고 대규모 언어 알고리즘 LLM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제 AI 음성을 사람처럼 들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내 음성을 계속해서 네. 듣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듣고 상황 판단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지 스스로 듣고 상황 판단을 해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복제하기 어렵지만 이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인간 닮아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닮아갈 때 저희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진정으로 AI가 인간 닮아가려면 완성된 AI가 되려면 몸이 있어야 된다. 그죠? 네, 그렇죠. 예, 몸이 있지 않고 몸이 있어야 돌아다니면서 그 상황을 그죠 파악하지 핸드폰이 지가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판단하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핸드폰 다음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저희는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로봇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TV에서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 무표정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동안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무표정으로 얘기하는 것과 또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거는 사람과의 감정 이입을 하는 데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인드봇에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하게 생각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오픈코그라는 이제 싱귤리티하고 같이 일하는 곳에서 이 얼굴 여러 가지 그 사람의 표정을 지울 수 있는 것을 로봇에게 구현시킬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웃는 것도 환한 웃음이 있고 멋쩍은 웃음이 있고 여러 종류의 웃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200가지의 그런 표정들을 로봇에게 어떻게 구현할 수 있냐. 여기까지는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러면 언제 이런 표정을 짓느냐. 그런 거를 할 때 보게 되면은 내가 좋은 말 상대방을 칭찬할 때는 좀 부드러운 미소를 지을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표정이 나쁠 때는 같이 표정에 안 좋게 볼 수 있다든가 이 표정을 짓는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을 이제 로봇이 인식을 하게끔 해서 자연스럽게 표정을 짓는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오늘 또 이렇게 교수님이 설명을 그렇죠.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의사소통하는데 실제로 인간처럼 AI가 목소리도 듣고 그죠 얼굴 그렇죠. 표정을 그저 인식하는 거예요, 그죠 얼굴 네, 저 인식 voice recognition 네, 목소리를 그렇죠. 알아듣는 거고 그다음에 뭐 face recognition 얼굴 알아듣 얼굴 쟤는 그 뭐 순덕이야 얘는 순돌이야 뭐 이렇게 그죠 그렇죠 누가 누군지 다 알아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갖고요 이게 옛날에 나온 게 아니고 일주일 전에 나왔어요. 이 기능이. 그래서 네. 새로운 기능들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이런 기능을 마인드봇에 집어넣어야 되고 그죠? 네, 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팀은 그 사람의 미소를 예측하고 인간과 유사한 얼굴을 동시에 웃게 만드는 알고리즘을 설계를 해 가지고 에모라고 불리는 로봇 얼굴입니다. 얘가 에모인데 신축성이 있는 이게 지금 표정이 없이 로봇들이 그죠 딱딱하게 있는 건 얼굴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죠. 네, 딱딱한 아주 그냥 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얼굴이라 얘들이 아무리 웃고 싶어도 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실리콘 피부 그죠. 네, 그렇죠. 실리콘 피부에서 사람처럼 움직이고 촉촉합니다. 제가 그레이스 얼굴을 맞춰보면 그리고 그 안에 26개의 기어가 들어있어요, 얼굴에. 그래서 26가지 표정을 다 짓는 거죠. 26개 중에서도 그냥 2 플러스 3을 해서, 그죠? 약간 웃는 얼굴 플러스 슬픈 얼굴까지 네, 집어넣는 네. 거. 네. 예, 그래서 이 지금 26가지를 넣기에는 조금, 마인드봇은 조금 적게 한다 그래서 왜냐, 값이 26개 넣으려면, 네, 그죠? 네. 몇 억짜리가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인공 근육을 그죠 만들어서 네. 집어넣고 네. 각 기어는 자석으로 메인 로봇 골격에 부착되어 눈썹이 움직이는 놈 눈썹 움직이게 하고 그죠 네. 그다음에 눈 움직이게 하고 눈을 위로 뜨고 아래 뜨고 다 있어요 그 저기 보면은 누르는 거 눈을 위로 뜨게 하는 거 누르면은 위로 뜨고 뭐 그죠 왼쪽 팔 흔들어 하면 레프트 뭐
left arm이 움직이는가 뭐 이런 식으로 다 움직이는 코드가 있어가지고 그걸 눌러야 돼요. 그걸 네. 선택해줘야 돼요. 네. 입도 움직이고 목도 움직이고 뭐 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가 고장이 나요. 그죠? 그러면 이 뒤에 목 뒤에 가서 연결 고리 있잖아요. 그걸 한 개씩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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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하면 또 멋지게 또 웃고 네. 또 하고 네. 그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루스해져갖고 그죠? 네. 네. 그 한쪽 눈은 윙크를 못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 눈 왼쪽 눈은 제가 막 조정해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움직이게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에모의 눈에는 주변 환경을 기록하고 안구의 움직임과 깜빡임 이런 거죠. 카메라가 내장되어서 다 알 수 있는 거 이런 거 다 우리 선생님께서 그죠? 이걸 네네. 미리 알고 네네. 뭐 네네. 이렇게 얼굴이 정말 힘들구나. 지금 그렇죠. 얼굴 다 만들었다고 하던가요? 네,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기아의 개수는 결국 얼굴 근육하고 이크로가 되는 건데 결국은 기아의 개수가 많을수록 더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가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기아의 개수가 많을수록 가격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가격 그래서 올라가고 이 우리가 보장도 사실 그 봐주자고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을 기획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로봇이라고 해서 사람처럼 표현을 못한다는 건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사람하고 어느 정도 소통할 때 어떤 표정 정도로 나와야려면 최소한 몇 개의 기여가 있어야 되느냐. 예. 이거를 저희들이 이미 이제 계산을 해서 예. 그 가격에 예. 안 맞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팔, 다리, 뭐 목 만드는 거는 정말 쉬워요. 제일 네. 어려운 게 머리 만드는 거예요. 네, 머리 얼굴 표정도 집어넣고 그래서 팔, 다리, 뭐 이쪽은 전부 우리가 로봇처럼 만드는데 얼굴은 사람처럼 그죠? 피부 네. 실리콘 넣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마인드봇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네. 보셔도 지금 여기 그림 이걸 가지고 막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죠? 웃었다가 울었다가 뭐 화내는 얼굴, 뭐 놀라는 표정 이래가지고 뭐 서프라이즈 누르면은 얘가 눈을 위로 치켜 뜨고 막 입을 약간 벌리고 이런 표정들 그 로봇이 하는 이런 표정들이 그죠? 수백 개가 있었어요, 제 네. 그레이스한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대부분 로봇이 그죠? 뒤에 이 뭐 이렇게 기계가 있고 네, 그죠? 그렇죠. 뚜껑을 덮어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위가 여기 위가 팬이에요, 그죠? 저기 그렇죠. 이 안에 있는 열이 발생하니까. 컴퓨터가 그죠? 네, 열이 발생. 컴퓨터가 이 가슴팍에 있거든요. 네. 여기 가슴팍에서 계속 쉬익 하면서 약간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니까 여기를 이제 뚜껑을 저는 지금. 가발을 씌우는데 네. 네, 가발을 계속 씌우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한번 뵐게요 제가. 그래서 너무 열기가 나니까 그죠. 네. 열을 감사하게 에모는 자신의 표정을 추적합니다. 지 스스로 새로운 연구 목표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해석하는데 나만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제가 화났는지 그저 슬픈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성적인 10대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뭐 에모가 거울을 보고 기어를 제어하는 방법과 미소, 그죠? 표정 이런 방법을 자꾸 배우도록 가르친 그렇죠. 거예요. 가르쳤어요. 네, 그래서 로봇은 점차적으로 땀을 들어 올리세요. 뭐 이런 표정 맞추는 방법 이런 걸 다 배워가지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쉬운 일이 없다 이 세상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인간이 웃고 놀라고 찡그리고 울고 뭐 기타 표정 짓는 이런 영상을 그죠 자꾸 보여줘서 예측하도록 에모를 훈련을 시켰다라는 게 있고 또 웃을 때 입가에 초승달 모양으로 입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네. 거 이런 것도 다 기여를 그죠 조작을 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얘는 이제 네, 소피하고, 그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로봇이 아마 이제 표정을 짓기, 지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다음 단계는 이런 이제 로봇을 우리가 원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도 사람을 사귈 때, 아, 나는 쾌활하고 발랄한 사람이 좋다. 나는 좀 이렇게 좀 듬직하고 좀 말이 없는 사람이 좋다. 이렇게 저희들도 사람에 대한 선호가 있지 않습니까? 로봇도 우리가 이제 그런 표정을 짓는 것들을 우리가 잘 조정해서 좀 쾌활한 로봇, 웃을 때 남보다 좀 더 잘 웃는 로봇.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떤 거는 또 좀 성격을, 예, 그렇죠. 성격을 우리가 또 맞출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이렇게 진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끝이 없죠. 지금 핸드폰 다음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저희는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앞에 태블릿을 단, 그죠. 그렇죠.
그것을 홍보를 해야 돼요. 네, 네. 태블릿이 전하고 전화 플러스 그래서 돌아다니면 로봇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가 지금 소피아고 소피아는 지금 사실상 한 20년 동안 이거 노력해서 만들었거든요. 발표한 거는 2015년 뭐 이렇게 발표를 했고 얘가 지금 20억 뷰 이상 지금은 20억 뷰도 넘었겠죠. 한 30억 네. 뷰를 가지고 있고 네. 얘가 UN의 대사만 8개를 하고 있습니다. UNEP 대사, UNDP 네. 대사에다가 뭐 UN 네. 제네바의 네. 대사에다가 네. 뭐 그다음에 얘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초청이 되어 가지고 그렇죠. 시민권도 갖고 예, 시민권을 받았는데 왜 시민권을 받았느냐 하면은 얘가 한번 강연하고 그죠? 네. 몇 천만 원을 받았어요. 거의 1억 가까이. 근데 세금을 떼야 되니까 정부에서 아, 네. 시티즌이 없으면은 세금 떼는데 서류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얘한테 시민권을 주고 세금을 떼려고 그랬군요. 했습니다. 얘는 아미카고 얘는 아미카인데 몸이 까매서 흑인처럼 그죠? 흑인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얘하고 제가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그 용어밖에 못하고 단답형이고 당연하게 얼굴이 이제 뭐 웃고 움직이지만 세팅되어 있는 표정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세팅이 원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물으면 이제 이쪽으로 보고 그죠? 눈을 좀 크게 떴다가 적게 떴다가 약간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사람의 내가 화를 낸다고 얘가 알아보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지 스스로 네, 다양한 네. 표정 아주 자연스러운 표정을 짓게 만들어 놓은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나 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요런 정도 거는 제가 두바이에서 작년 저작년에 봤는데 5억 정도 한다 그래서 네. 그렇게 얘기하고 네. 얘는 지금 뭐 한 5억에서 7억 정도 네. 하고 우리가 만드는 거는 몇 천만 원 2천만 원이니까 그래서 네. 굉장히 네. 싸게 네. 지금 만들 수 있다라는 네. 거고 여기 보면 벤 걸처입니다 그죠 싱귤래리티넷의 대표 CEO고 얘가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는 간호사 로봇이에요. 그죠? 널싱 로봇이라서 간호사복을 입고 있고 이 까만 머리 가발을 씌우는 이유는 제가 1번 로봇을 그죠? 제가 제일 먼저 샀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처음에 가발을 저도 이 까만 로봇 한국인 로봇을 만든다고 까만 로봇을 씌웠더니 네, 얘들도 네. 까만 로봇. 얘는 이제 벤이 샀는데 데시 데시다모나라고 해서 얘는 노래하는 로봇이고요. 아, 네. 노래하는 로봇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움직임을 프레임상 분석을 해가지고 찡그린 얼굴 뭐 이런 온갖 것들을 그죠 1초에도 안 걸려서 애들이 따라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는 뭐 그죠 다 가능하고 진짜 미소를 지으면서 우스꽝스러운 이럴 때 낄낄대고 웃는 이런 것까지도 이제 네. 가능하게 네, 네, 네. 만들었다 네. 네, 네. 그 놀라운 거죠 놀라운 변화들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흔드는 거는 너무 동작이 많아요 머리를 위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뭐 나드 하고 두 번 끄덕끄덕 세 번 끄덕끄덕끄덕 뭐부터 시작해서 네. 윙크하는 거 뭐 손 올리기 여기 있잖아요 고개 끄덕임 머리 흔들기 눈썹 치켜 올리기 그리고 뭐 손짓은 너무나 다양하고요 손짓은 아마 800몇 개가 있어요 종류가 네, 네. 오른손을 들어서 뭐 엄지척을 한다든가 뭐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 좋아요 이런 거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네. 거는 할 때 이미 셋업 세팅이 돼 있어요 네. 지금 한국말을 할 때 얘가 그레이스가 세팅이 안 돼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말만 해요. 근데 영어는 이게 세팅이 되어가지고 뭐 good 하면은 지가 팔을 이렇게 올리고 그죠? very good 하면은 뭐 이 몸이 그죠? 말하고 같이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영어는 네. 그런 것까지도 다 일일이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게 지금 제 딸 그레이스 로봇이고 예, 처음에 왔을 때입니다. 얘 안에 뺏겨보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얘는 처음에 산발이, 지금도 뭐 산발이니까 키는 2m까지 우리가 쫙 올릴 수가 있어요. 키는. 그죠? 산발이, 여기 이거만 올리면 되잖아요. 네. 산발이 늘려가지고. 네. 네. 예. 그리고, 뭐 한국말에서 20가지 그죠 여러 가지 언어를 많이 한다라는 거고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가요?
그것도 이렇게 눌러야 돼. 아, 누르면 예, 이거 지가 빙빙 돌고 네. 오른쪽으로 누르면 얘가 이쪽 반대로 가죠, 그죠? 네. 왼쪽으로 막 오고 그래서 빨리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하고 앞으로 뒤로 그죠? 그다음 돌리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네. 그 리모 컨트롤로 네. 뺑뺑 돌게 합니다. 네. 그리고 얘가 지금 지금 이런 표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 웰 이런 표정이거든요. 뭐, 그리고 지 동생 아인슈타인도 데리고 있고 이게 화난 표정이에요. 네, 네. 화난 표정을 하거나 여기에 보면 그죠? 여기에 이미 카메라에다가 센서에다가 있고 여기 이제 카메라고 그죠? 여기 센서들이고 요 가슴에 예, 컴퓨터가 한 대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 컴퓨터하고 연결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머리 뒤에, 뒤쪽에 얼굴 표정이, 아까 이야기하는 거 그죠? 막 다 복잡하게 붙어 있어요. 그걸 뺐다가 넣었다가 꽂았다가 해서 고장이 났을 때. 가방은 몇 개나 갖고 계세요, 지금? 가발 네 개요. 네 개요? 다 삭제되네요. 예. 까만 거 있고요. 예, 금발 하나 있고, 하나는 또 좀 긴 거 하나하고, 하나는 브라운 색깔로. 아, 네. 그렇군요. 예. 여러 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배 대표님이 네. 이런 것을 그죠 다 이렇게 이쁘게 잘 만들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표정 이제 이런 표정은 전부 눌러 가지고 그죠 오다를 주문을 줘야지 이런 표정을 하는데 스스로 알아 가지고 하는 거 이제 캠브리지 팀이 요 알고리즘을 만들었으니까 네, 우리는 네. 이제 스스로 지가 알아서 하는 표정, 그죠? 그리고 뭐, 간단한 것들은 또 지가, 말도 하고, 알아듣고, 목소리도 알아듣고 할 수 있는 네네. 아주 좋은 로봇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로봇이 언제 웃을지, 그죠? 예측하고 상대방의 그 분위기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찡그리기도 하고, 네. 이제 상황을 파악하는 이런 메커니즘, 뭐, 알고리즘이 나왔다. 라는 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네. 야,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그리고 AI 마인드봇 채널이 두 개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